지역 대학들이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복지나 연구기능 위축의 어려움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 대학들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는데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인하와 동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특히 이번 동결은 코로나19가 3년 차에 접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이로 인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대대적 경상경비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악화는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제되는 올 들어 6차례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보다 0.08%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대전대의 경우도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대학원 등록금까지 소폭 인하했으며 한밭대는 15년째, 공주대 14년째, 한남대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늘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극복에 나선다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라든지 또는 본부처 인재 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서를 내고 수주를 받음으로써 그 어떤 비용을 통해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비를 좀 더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폭은 1.65%로 지난해보다 0.45% 높아졌지만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인상 결정 시 학생들에게 학자금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대학평가와 재정지원대학 선정 등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 동결 외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결로 인해 정부 재정 의존이 커지면서 대학 줄서기로 인한 자율성 훼손, 대학 본연의 순수 연구기능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대학들도 호시절 쌓아둔 적립금 활용 등 자체 자산에 적극적인 투입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